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보면 이스라엘이 왜 강한 나라인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자기 나라가 이 공격을 받고 전쟁 상황에 들어갔었다 했을 때 이렇게 이틀 만에 48시간 만에 3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일상을 접고 바로 군복을 갈아입고 군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해외에 나가 있는 학생들, 또 기업인들, 뭐, 이 여러 여행 중인 사람들도 각각 공항으로 몰려들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위해서 긴 장사진을 쓴걸 보면 정말 이 나라는 확실하게 굳건하게 자기 나라와 영토, 자유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좁은 나라, 한 900명, 1000만 명이 되지 않은 인구가 한 2억 명 이상 몰려있는 그런 아랍권에서 그래서 지금 1948년 독립한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했고 저 공격을 해오면 반드시 보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 더러운 평화보다는 확실한 전쟁을 선택해서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대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에 비하면 영토나 국방력이나 비교가 되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반드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도 실제로 대만 해협 앞에서 계속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진핑이 본인의 치세 중에, 임기 중에 대만 복속을 해서 통일을 했다라고 해서 중국 역사의 새로운 기원을 적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만 사람들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이 54%가 싸움을 끌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 가운데 69%가 총을 들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그야말로 이미 중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중국의 정서적으로도 중국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아닐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대만이 너무나 대비를 보이고 있다. 자, 우리는 어떨까? 지금 문재인이 9.19 남북 군사 합의 같은 게 바로 대만 같은 겹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우리 스스로 무력을 포기한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자를 칭송했던 그 영웅 같은 사람들을 다 기리고 칭송한다. 신영복을 존경한다.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만들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 보면 정율성을 광주 한거리에 기념하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는 이미 대만보다 더 심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박정훈 칼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왜 더러운 평화를 거부했나 이걸 보면 잘 쌓여져 있는 이 안보에 관한 탁월한 칼럼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마스의 기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은 위협에 맞서는 국가의 의지에 강렬함에서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없음을 새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선전포고와 동시에 예비군 소집령을 내리자 36만 명이 모여서 부대 배치를 마쳤습니다. 자, 걸린 시간은 만 48시간이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이스라엘 인구의 936만 명의 4%가 군복으로 갈아입고 집과 일터를 떠나서 전선에 집결한 겁니다. 자, 소집에 응한 36만 명 중에 6만 명은 해외에서 달려왔습니다. 베를린, 마이애미, 리마 등 테라비브행 항공편이 운항하는 세계의 공항들은 귀국 비행기를 타려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로 붐볐습니다. 자, 미국 유학 중에 전쟁이 터지자 소집력이 떨어지기도 전에 짐을 쌌다는 20대 여대생, 그리고 징집 연령이 지났지만 두 아들과 함께 자원 입대하고 개인 제트기까지 띄워서 예비군을 실어 나른 56세 기업인 등 그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하도 입대자가 많아서 일부 부대는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되돌려 보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가능한 가공할 국민적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나라다. 작지만 굉장히 강한 나라고 전세의 경제력을 지배하고 있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국민적인 정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랍인들에게 대치하고도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민주당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바보 같은 나라가 아닐까? 민주당은 이 더러운 평화를 신봉하는 정당입니다. 자, 이재명은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하는 말을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자, 그 당이 배출한 문재인은 가장 좋은 정제보다 가장 나쁜 평화의 가치를 더 부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같은 말들은 이스라엘의 피 흘리는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테러 세력과 적당히 협상하고 더러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데도
전쟁을 하겠다면서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내몰고 있으니까 자 이거야말로 이스라엘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나라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자 하마스 공격 이후에 2주일 사이에 5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에 돌입하면 사상자가 급증할 것입니다. 자, 가자 지구는 하마스 전투원이 민간인과 뒤섞여 있고 수백 킬로미터 땅굴이 미로처럼 펼쳐진 정규군의 지옥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여기 가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감하게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 형제, 자매, 아들, 딸들을 앞으로도 안전하게 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란이 개입하거나 아랍권과의 전쟁으로 확대되면 인명피해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겠다고 합니다. 시한은 하마스, 절멸, 하마스가 뿌리 뽑힐 때까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발표처럼 괴물과 이웃하고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나라가 바로 대만입니다. 지난주 대만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우는 것을 꺼릴 것이다 하는 대만인이 54%나 되었습니다. 20대에서는 무려 69%가 총을 드는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대만 선거, 대만 지방선거는 시민단체가 출마자들에게 중국이 침공할 때 항복하지 않겠다고 세약받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명한 후보는 30%뿐입니다. 10명 중에 7명이 불항복 세약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나라를 누가 겁낼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대만은 정서적으로 보면은 중국 밑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만 해협은 세계의 지정학 요충지 중에 가장 전쟁에 근접한 곳으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만이 싸우려서 한 게 아니라 중국이 그냥 잡아먹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공공연히 무력 침공 의사를 밝히고 있고 미 공군 기동사령관이 2025년 시점을 못 박아서 대만 전쟁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25년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관련된 무기를 착착착 쌓아놓고 관련된 세계 지형을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전략 전설을 만들어가지고 그때까지 되면은 침공할 국제적, 국내적 대만 부근의 모든 지형에서의 전쟁 준비가 완비된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복무 기간은 단 4개월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20여 년 전까지 2년 복무 기간이었는데 이 포퓰리즘 정권이 계속 선심을 써서 이렇게 4개월로 줄여버렸습니다. 중국 위협이 고조되자 내년부터는 1년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집권할 경우에 4개월로 환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자, 분열된 대만 정치는 국가 안보를 진영화하고 있습니다. 전쟁 위기 앞에서도 민진당의 반중, 독립과 그리고 국민당의 친중, 통일 노선이 대립하면서 국론을 양분시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으면 종북주의자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자들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도 똑같은 겁니다. 친중 세력들과 반중 세력들. 자, 2년 전에 대만 해협 위기 때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대만의 실태를 침성 분석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에 등장한 대만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개월 군 복무 중에 잡초 뽑기와 낙엽 썰기만 했다. 자, 4개월 동안에 군에 가서 잡초를 뽑고 낙엽을 썰었다는 겁니다. 4시간마다 햄버거 먹어서 체중을 불려가지고 군을 면제받았다 하는 등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1, 2년에 한 번 소집되는 예비군들은 전쟁 영화를 감상하거나 책 읽고 그림 그리면서 훈련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결론은 대만은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만은 지금 와해됐다 군사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중국에 대비해서 군사적으로 너무나 열악하고 거기다가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민의 의지도 없고 지금 군대에 보내놨더니 그것도 단 4개월 복무 기간인데 거기서 풀 뽑기나 하고 있고 햄버거 먹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는가.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대만을 공격하겠다는 것도 이미 대만의 무력이 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정신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민주당의 이른바 들어온 평화로는 대만화의 길을 가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권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았고 9.19 합의로 정찰 자산 운영에 족쇄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을 월북으로 조작하면서까지 북한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평화를 구걸했지만 돌아온 것은 삶은
소대가리의 모욕이었습니다. 자, 모든 전쟁은 비극적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이라고 해서 피 흘리는 전쟁이 두렵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싸워야 하는 그들의 절박한 생존 놀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화도 안보도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김정은이 계룡대 타격 훈련을 지휘하면서 남만부 영토 점령을 지시했다는 북한의 발표를 보고도 들어온 평화를 운운하고 있다면 이게 아주 양심이 없거나 내가 없거나 이 둘 중에 하나다 하는 결론입니다. 자, 이 칼럼을 보고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대만도 큰일이고 대한민국도 더더욱 큰일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배부른 사람들은 이 평화도 자유도 다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도 전혀 그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야,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그래서 저 나라는 앞으로 계속해서 영토를 지키고 번영 발전할 수밖에 없는 나라구나 느끼게 되면서 대한민국도 지금 대만도 우리 안에 있는 적대 세력들을 몰아내지 못한다면 곧 무너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위험감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